네, 음료 두잔 케이크 하나 주문받았습니다. 섞지 마시고 크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웬 모형이냐고요? 제목에 다 공지 드렸던 내용인데. 제목 확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페, 아니, 채널 주인장 몽중당합니다. 오늘은 SNS 감성 물컵 세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컵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감성 카페 놀이를 할수 있는 일종의 장난감이죠. 감성을 노리고 만들었지만 사실 만드는 과정은 별로 감성 넘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번 작품은 재료를 이때까지 제가 써본 적 없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그냥 제 맘대로 지지고 볶으면서 만들었거든요. 재료와 기법 테스트는 재밌지만 언제나 난항이 따릅니다. 실제 컵 안에다가 레진을 사용해서 커피와 크림이 섞인 음료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 쓰는 이액형 레진으로 이리저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참 이런 느낌으로 나와주면 좋으련만 아무래도 컵 내벽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레진이 흐르기 때문에 적합한 점도를 찾아서 경화 시간을 조절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까딱하면 작업도 전에 확 굳어버리거나 너무 묽거나 두 컬러가 경화 속도가 안 맞거나 등등. 그래서 결국 램프로 바로 경화를 시킬 수 있는 UV 레진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인내심이 부족한 자를 위한 재료죠. 컵 안에 벽을 따라서 짜주고 컵을 굴려가면서 도포해서 완전히 흘러내리기 전에 빠르게 선텐을 시켜봤습니다. 이제야 각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이제 진짜 컵 안에다가 작업을 해볼게요. 커피와 크림을 준비해주고, UV라이트 어택을 피하기 위해서 은박지로 삼각 바레트를 덮어줬습니다. 이컵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실패하면 영상을 예정된 시간 안에 올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레진을 바르고, 붙이고, 바르고, 붙이고, 여러 겹을 겹쳐서 완성을 시킬 거기 때문에 망해도 차근차근 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근차근 망해야 다음 플랜을 세울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죠. 다행히도 나름 예쁘게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 같은 방법으로 라떼도 한잔 말아봤습니다. 화이트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사장님이 크림이랑 섞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많이 섞여버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식품 등급의 레진으로 안쪽을 한번 코팅해줬습니다.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니긴 한데, 마치 실제로 물이 나오는 싱크대 장난감. 이런 느낌으로 이걸 내가 진짜 물컵용으로 쓰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물을 넣어 마실 수 있다. 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소꿉놀이 감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자, 이제 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크림이 줄줄 흐르는 더티 커피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 이 아크릴 레진은 보통 몰드의 캐스팅용으로 사용을 하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살짝 경화가 진행되면서 매 단계마다 물성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한번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살짝 경화가 진행이 돼서 되직해진 상태에서 부어줬습니다. 꽤나 크림 같지 않나요? 근데 한 가지의 단점은 충분한 두께가 확보되지 않으면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냥 모형용으로는 괜찮겠지만 전 오늘 크림 모양의 컵 뚜껑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재료는 특성을 살려서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또 활용을 해주도록 하고, 크림은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아주 빠른 경화를 자랑하는 우레탄 레진이에요. 경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까 레진 테스트했던 그 짙은색 컵을 사용을 해볼게요. 주제와 경화제를 섞고,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하얗게 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셨나요?
사실 이건 망해서 영상에 안 넣으려고 한 컷인데 이 영상을 보면 더 확실하게 색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화가 좀 너무 빠르기는 하지만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강도가 좋아요. 바로 컵의 작업을 해볼게요. 컵을 은박지로 잘 막아주고 이형제를 아주 꼼꼼히 뿌려줄게요. 안 그러면 아까 그 망한 영상처럼 아까운 컵을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위를 먼저 채워서 붙여주고 부어줄게요. 굳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나눠서 부어줬습니다. 더티한 컨셉이니까 좀 치덕치덕해도 컨셉처럼 보이리라 믿으면 됩니다. 분리해줄게요. 분리된 부분은 다시 연결을 시켜주고 사포로 갈아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다듬어줬습니다. 아까 잠시 미뤄뒀던 아크릴 레진을 다시 가져올게요. 음료에 띄울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바닐라 맛으로 색을 내준 후에 잠시 방치해줬어요. 아직 말랑한 감이 남아있지만 안쪽부터 뭔가 밀도 있게 굳어가는 느낌이 조금씩 들 때쯤에 숟가락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 푸듯이 한번 퍼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스크림은 처음 만들어보는데 굳을 때 약간 서걱거리면서 굳는 질감을 한번 활용해보려 했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연마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티해져 볼게요. 재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토핑용으로 쓸 초콜릿. 이 폴리머 클레이를 오븐에 5분 정도 구워줍니다. 꼭 초콜릿처럼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고 적당히 굳었을 거예요. 이대로 한 번 더 구워서 굳혀줍니다.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는 건축 모형이나 디오라마 만들 때 쓰는 재료를 가져와 봤어요. 조금 더 두꺼운 입자의 재료도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에어브러쉬로 밑색을 한번 깔아주고 더티 플레이팅, 이게 솔직히 취식의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참 뭐라고 말을 얹기가 좀 난감한 플레이팅이지만 먹는 것을 넘어선 뭔가 상품으로 본다면 전 이런 개성이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타먹는 커피에서는 경험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 만약에 집에서 이걸 시도한다고 하면 불시에 등짝 스매시 날라오기 딱 좋겠네요. 하지만 몽신의 음료는 그럴 걱정이 없죠.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스프레이 바니쉬를 한번 뿌려주면 더더욱 안전합니다. 음료만은 아쉬워서 감성 카페 국룰 디저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얼그레이 쉬폰 아니면 말차 쉬폰인데 전 오늘 말차로 골랐습니다. 모양을 잡아주고 청소솔로 질감을 내줄게요. 이 청소솔 어디서 샀는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걸 만나고 나서부터는 칫솔을 전만큼 잘 안 쓰게 됐습니다. 아, 질감 낼 때요. 양치는 잘합니다. 겉부분에 미세한 구움색을 내주고 크림이 없으면 섭섭하죠? 아까 음료에 쓰고 싶었지만 못 썼던 아크릴 레진을 써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가니쉬로 망고빙수 영상에서 만들었던 이 몰드를 사용해서 민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살포시 올려주면 SNS용 갬성 물컵 세트 완성입니다. 이 세트가 있다면 냉장고에 남은 물이나 우유만으로도 감성 소꿉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안에 걸리는 것만 좀 신경 써주면요. 몽중다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